그게 뭐첫 예능이고 뭐 아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큰 의미는 없었고요. 자연이 주는 감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. 사실 그 뭐 상추가 땅에서 나고 뭐 토마토가 열리고 소금을 따먹고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심어서 따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고 그리고 뭐 화면에는 좀 힘들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힘들지 않았거든요. 힘들다는 게 이제 몸이 힘든 것과 마음이 힘든 것 두 가지인데 마음이 힘들지 않아서 몸도 힘들지 않게 촬영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. 형도 오빠랑 티격했다기보다는 오빠가 장난이 짓궂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시고 저랑은 정말 정반대인 성격인 오빠여서 오히려 좀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고 처음 뵀는데 수규 언니는 진짜 한 10년 본 언니처럼 네, 저도 오래되신 줄 알고 대기하고 계실 때 서로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잘해주시고 또 진호는 나이가 동갑이어가지고 아 그래요? 네, 친구처럼 친구도 잘 지내고 태용이는 말을 되게 어른처럼 해서 굉장히 어른일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애기 같이 눈빛이 나오더라고요. 16살에 많이 있어서 편하게 촬영했어요. 네, 너무